다음은 이제 그 우리가 명장열전 코너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. 원래 동서고금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인물들과 보필자들의 그 얘기를 통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 그리고 시사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. 이번 호에는 한무제 그리고 그를 보필한 그 두 사람의 명장이 있습니다. 위청과 곽거병 그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. 네. 한무제라고 하면 중국 역사에서 두 번째 통일 왕조를 이룬 한나라 7세의 황제인데요. 태학을 설립하고 실크로드를 만들었죠. 그렇습니다.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잠깐 나는데요. 예, 예, 예. 네. 이분은 그 55년 동안 그 재위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. 내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그 태학을 통해서 인재 양성도 하고 유교를 국교로 정하기도 하고 또 그 황제라는 연호를 또 이렇게 다양하게 쓰기도 하고 반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실크로드를 광활하게 개척을 했고 또 하나 오랫동안 중국을 괴롭히는 숙적관계였던 흉노를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. 어느 왕조도. 그런데 이 한무제만은 그 흉노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인 그런 원정을 벌여서 결국은 이제 흉노를 이렇게 멀리 몰아내는 그런 업적도 세웠죠. 아, 네. 그럼 위청과 곽거병은 어떤 측면으로 명장으로 불리게 된 건가요? 결국 두 사람 모두 그 흉노 원정 과정에서 황제의 측근으로서 굉장히 용맹하게 싸웠다는 거죠. 정말로 그 목숨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전투에 임했고 또 부하를 대하는 그런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 전략 스타일 또 장수로서의 그 기본 자세 무엇보다도 주군에 대한 그 충직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을 이제 명장의 반열로 올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한무제의 흉노 전쟁은 성공한 건가요?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전력을 쏟아부었지만 사실 역부족이 좀 많았습니다. 백성도 피폐를 했고 경제력도 너무 많이 소진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전쟁이었어요. 그로 인해서 이제 국력이 쇠약해져서 한 제국이 결국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. 완전히 제압을 하지는 못했지만 흉노를 고비사막 건너로 이렇게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하죠. 사실상 이것도 중국 역사로 보면 굉장한 큰 성과입니다. 그렇게 밀려난 흉노를 이제 분열을 하고 또 서방으로 계속 이렇게 진격을 해서 서양 역사를 조금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했죠. 이상이 이제 그 한무제와 그 두 장군에 대한 얘기고 더불어서 이제 이번 월간개벽에는 신라 왕족의 뿌리라고 알기도 하는 그런 그 김일제 얘기 그리고 최악의 그 역사 왜곡 사건으로 불리는 한사군 얘기도 이제 실려 있어요. 네.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